아, 저녁에 왔어요? 390페이지 전세권의 소멸이죠. 일단 1번 소멸 원인 한번 보시는데 양과 1번에서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이것도 했습니다.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요. 3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데 갑원에서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나오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됐어요. 멸실했는데 만약에 요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요때는 전세권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죠? 뭐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때는 전세권이 그 멸실된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고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멸실됐는데 요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게 돼요?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빼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남은 게 있으면 뭐죠? 돌려주고 모자르면 뭐죠? 더 받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만약에 다 탔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요 202호가 라면 끓여 먹다 불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들은 누가 큰난 거예요? 집주인들이 큰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집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는 뭐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202호는 누가 큰난 거예요? 세입자가 큰난 거죠. 왜요? 자기가 불냈으니까 그만큼 전세금에서 보증금에서 뭐 하게 돼요? 충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 있고요.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볼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X. 그렇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므로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X.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 X죠. 4번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죠. 상린관계가 뭐예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므로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5번 존속 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유 물권적 권 등은 소멸한다. 5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전세권 소멸 효과에서 1번 동시이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고요. 핵심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일단 경매 청구권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첫째,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예요? 동시행 관계 얘기죠. 그러면
집을 안 비워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법원 가서 경매 주세요 그러면 집행관이 뭐라 하냐면 집부터 먼저 비워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왜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치명적 약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체외수단으로서 그 집을 뭐 하려고 해요? 경매하려고 하는데 집행관이 뭐라고 해요? 집부터 먼저 비워주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는가 싶단 말이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온다. 먼저 집을 비워줘요. 근데 주택임차인은 안 그래도 돼요. 주택임차인은 경매 청구할 때는 안 비워주고 실제로 보증금을 받을 때 비워주면 돼요. 상가 건물 임차인도 실제로 뭐죠? 보증금을 받을 때 비워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전세권은 치명적 약점이 보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네요.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방 한 칸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건너방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아파트 전체를 경매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모아지 못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 전세권자의 우선적 주인은 아까 경매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3번 전세권자는 원상회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뭐가 있냐면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그러면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물건이 달라붙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됐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예요. 따라 이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뭘 청구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유의하실 것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라면 이때는 뭘 청구하게 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면 유익비입니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뭐죠?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자고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전세권자로서 1층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을이 갑한테 찾아와가지고 2층으로 증축합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네가 돈 있으면 네가 해라라고 뭘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비용으로 2층으로 뭐 하게 되냐면 증축을 하게 되는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지가 지었으니까 지 거라고 우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불러서 각서 써라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각서를 써줬어요. 어떤 각서를 써줬냐면 2층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면 1층 건물 2층으로 증축한 것이니까 목적물의 가치를 뭐요? 증가시킨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서가 유효해요.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각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얻어서 증축한 것이니까 이때는 뭘 청구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서가 무효해요.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을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만약에 을의 입장이라면 각서 써달라고 하면 써줘도 돼요. 다만 출구를 밖으로 뽑아야 돼. 왜요? 독립성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각서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가서 뭐요? 지켜서 있어야 돼요. 출구는 뭐죠? 안으로 뽑도록. 왜요? 부합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 관계도 이해되겠죠? 마지막으로. 근데 만약에 을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증축을 시켰어요. 이랬을 때 부합시키는 게 을에게 유리해요? 부합 안 시키는 게 을에게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통의를 받아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의를 안 받고 무단으로 증축했다면 어차피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라면 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요 세 가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400페이지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담보물권 총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담보제대가 뭐냐?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돌려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제대인데 안 띄고 돌려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증인을 세울 수 있죠. 보증인을 세우는 게 뭐예요? 인적담보. 저당권 설정하는 게 있죠. 이건 뭐죠? 물적담보다. 물론 인적담보 보증제도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증은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담보물권의 종류 나오는데 일단 의미 없고 담보물권의 특질에서 뭐가 나오죠? 부정성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돈 안 빌려줬는데 뭘 설정할 수는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있으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이게 부정성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이게 뭐죠? 부정성.
만약에 을이 채권을 양도한다면 저당권도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이게 뭐죠? 수반성. 그 다음에 3번 불가분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랬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갑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물상대위성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저당권 할 때 할 겁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시하는 것.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왜요? 부정성 때문에요.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뭐죠? 수반성이죠. 3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 압류가 필요한데 아직 설명 안 드린 거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권의 전부 담보물권의 담보물의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5죠.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고. 5번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죠. 그 다음 담보물권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 배당순위가 주어지고요. 2번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고 3번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 담보물권은 없습니다. 우측에 유치권입니다.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 챙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유치권이 뭐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만약에 이미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뭐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유치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적 성질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2번 부정손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고 넘겨보시면 유치권과 동시이행변권을 비교하는데 아직 우리가 동시이행변권을 안 했으니까 보실 필요는 없고 바로 뭐죠? 성립이 갑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이 물건이 누구 거예요? 타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사란 얘기죠.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거니까 뭐란 얘기예요? 사란 얘기고 누구 겁니까? 내 거. 내 거니까 타인의 물건이 아니니까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뭐가 성립할 수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뭐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는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만약에 점유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내 물건을 먼저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버리니까 논리적으로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물상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목적물의 멸실이에요. 목적물이 없어지면 실질적 유치권자는 뭐 한 거예요?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물상대위는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 그 물건을 신축한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게 돼요? 유치권이 성립하겠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 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될 수 없냐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발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발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까 보다시피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호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보호하냐면 간단해요. 지금 읽어본 그 유치권의 개념에서 보증금 및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해가지고 요 채권에다가 뭐만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보증금이라는 세 글자만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 및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뭘 인정하면요? 유치권을 인정해버리면 세입자 완벽하게 보호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매가 되더라도 좀 이따 보겠지만 유치권 소멸되지 않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보증금 안 좀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쓰잘데기 없이 복잡하게 법을 만드느니 그냥 유치권의 개념 규정에서 보증금 및 네 글자만 추가해버리면 세입자가 완벽하게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데 왜 이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이런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 원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독일법이라서 그래요. 독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든 법 우리가 먼저 번역해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 놈들, 서양 놈들은 깔세요. 걔네들은 뭐예요? 보증금 없이 뭐만 해요? 사용료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평택 미군 부대 많은 데 가면은 보증금 안 받아요. 뭐요? 깔세가지고 뭐만 해요? 사용료만 내거든요. 걔네들은 보증금이란 말을 모르는 나라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가 돼서 쫓겨나더라도 어차피 보증금을 안 준 상태니까 이사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뭘 인정해 줄 이유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임차권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걔네는 뭐가 없어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증금 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니까 우리 민법상 보증금을 보호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뭘 만든 거예요? 이런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뭐하러?
민법을 개정하면 되지. 여기다 그냥 뭐 보증금 및 네 글자만 탁 집어넣으면 그냥 깽 끝인데, 그죠?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뭐 이게 문제 뭐냐면 이런 거죠.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민법학자들도 그냥 어떤 틀에 매일 얽매여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걸 싫어한다는 점이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유치권 성립되려면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뭐 될 수 없냐면 성립될 수가 없다. 자,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후에 줘라, 두 달 후에 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원이 한 달 후에 주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아직 뭐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규제 볼까요? 성립요건 해가지고 1. 목적물 우측에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05페이지 보시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요? 결연관계 있을 거 복잡하게 나오고 판례 나오고 넘겨보시면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읽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요. 피로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과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에 대해서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요건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7페이지 오시면 5번 해가지고 문제 위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하지 않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좀 이따 풀어볼게요. 다 하고 나서 그죠? 넘겨보시면 뭐가 나 유치권 효력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좀 정리해보자고요. 일단 유치권은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자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았죠? 소멸되지 않았죠? 따라서 누구한테도요?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가장 기본 효과는 돈 안 좀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버틸 수 있을 뿐. 경락인이나 제3자에게 돈 달라고 직접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뭐가 있어요? 현수막이 걸리면 꽤 오래 간다.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는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과 뭐 은근과 끈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근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이 있어요. 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왜 없겠어요? 잠깐 이런 거 있죠. 배당 순위니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우선 변제권인데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받을 수 있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을 못 받는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또 유치권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는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없다죠. 유치권자는 점유할 수 있을 뿐 목적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데 다만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 했어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자, 주택이 아닙니다. 뭐예요? 토지죠. 이 토지를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을 갖게 됐는데 계약의 내용은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2억을 줬고요. 월세는 2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을이 요 임차 목적물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비 유익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땅이 팔렸어요. 병에게. 아니면 땅이 경매가 됐어요. 병에게. 그래서 병이 새로운 요 토지 뭐가 됐어요? 소유자가 되더니 을에게 와가지고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첫째, 을은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임차권은 채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죠. 여기서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를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요? 토지야. 제가 주택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주택이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네가 보증금 2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뭐가 성립되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뭐에 불과해요?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병에게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은 무조건 뭐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얘한테 보증금에 대해서 뭘 인정해주면요? 유치권 인정해주면 깔끔한데,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해요?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나는 3천만 원이면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양도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도 뭐예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실 것은 을이 병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채권을 이행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병과 을 간의 은근과 끈기 싸움으로 변질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문제는 자, 을이 임차인이 지금 유치권을 이루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비워두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고 수익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병에 반대하더라도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뭐는 내야 되냐면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유치권 인정하자 그러냐면 유치권이 인정되면 반환을 거부하고 원래 목적대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 주면 계속 그 집에서 뭐예요?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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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굳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보증금 및 이 네 글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지 풀어볼게요. 그러면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하단의 대표지예요.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우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2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추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판례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200가구예요. 200가구 실제 판례는. 200가구인데 200가구에 대해서 샤시 공사를 했어요. 샤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시 공사 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해야죠. 그러면 100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 200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면 알바생 알바비만 해도 뭐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럴 때는 200가구 중에 제일 싸가지 없는 인간만 골라가지고 한 가구만 점유하면 요 전체 공사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1000가구 그러면 1000가구를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몇 가구만요? 한 가구만 점유하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두 가구지만 몇 가구만 점유하면 돼요? 한 가구만. 따라서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전체 공사 대금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죠? 유치권이 뭐 되는 거예요? 성립하는 것이죠.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전체의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0가구인데 두 가구로 뭐죠? 줄여서 나온 거고.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지금 몇 가구 몇 번이야?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201호만 경매할 수 있겠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죠. 4번. 갑은 을은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유로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임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유치권의 효력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건 뭐냐면 409페이지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걸 설명 안 드렸어요. 여기다 안 적었죠. 그죠? 왜 안 적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란다. 개념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별제권이 있어요. 일단 별제권은
유치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고 저당권자에게도 다 인정이 돼요. 별채권은. 다시 말하면 모든 담보물권에게 뭐는 인정돼요? 별채권은. 별채권이 뭐냐? 원래 줄임말입니다. 별도로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근데 빚채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렇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요. 만약에 갑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된다면 갑에 대해서 뭘 내리냐면 파산 선고를 내리게 돼요. 그럼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갑의 재산을 싸그리 싹 정리해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변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하죠. 그렇죠? 재산 얼마예요? 5억. 갚을 돈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뭐예요? 돈을 덜 받게 돼요. 다만 채권자 중에서 나는 별도로 도 다 달라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유치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고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별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유치권자 등은 나는 손해 못 보겠다. 전액을 다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별제권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과실수취권 여기 적어놨죠? 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고 변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당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권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뭐죠?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 비용상환충고권 무슨 말입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유치권자의 의무 가 선관주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됩니다. 민법상 주의 의무가 두 가지겠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민. 이게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피곤하게. 그 다음에 선관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어렵게 하면 또 어려운데 쉽게 할게요.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와 선관 주의 의무 중에서 뭐가 더 세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예, 네. 선관주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선관주의무를 쉽게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무에. 우리 민법은요 선관주의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뭐요? 선관주의무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뭐가 있겠어요? 소유자겠죠? 지물건은 뭐예요? 지물건처럼 주의하면 되잖아요. 이게 작년 시험에 다 배웠어. 그죠? 이게 말장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는 지물건이니까 지 재산으로 뭐 하면 돼요? 주의하면 되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선관주의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음 중 선관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이 뭐였어요? 소유자였어. 환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주죠. 어떻게 해요? 내 재산처럼 관리해주면 돼요. 뭐가 아니에요? 선관주의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상 임치계약의 수취. 임치가 무슨 계약이죠? 물건 보관 계약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꼼꼼히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경우의 수취는 어떻게 주의하면 돼요?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하면 되고요. 올해 시험, 작년 시험 문제가 뭐죠? 소유자가 답이었는데 뭐 안 나오겠죠, 그죠? 뭐 아무튼 다 뭐죠? 선관주의.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의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소멸 청구 당하게 되죠.
그다음 유치권 소멸에서 하단에 2번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에서 1번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뭐죠? 소멸되고요. 2번 다른 담보 제공해 가지고 채무자는 다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한다. 주의하실 것은 나번 보시면 승낙 없이 유치물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어요. 점유를 상실한 건가요? 아니죠. 임대했으면 뭐예요? 간접점유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승낙 없이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니까 안 것이 아니라 뭐죠? 간접점이니까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겠죠. 다만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뭐가 있으면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을 뭐죠? 반환해야 되겠죠. 대표적입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5번이죠.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이것도 참 기본이죠. 그죠? 소유자가요. 목적물을 양도했어요. 유치권이 뭐 될 일이 없어요? 소멸될 일이 없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 그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유치권의 소멸 사유. 좀 쉬었다가요. 저당권을 보도록 하죠.